네, 지금부터 1과제의 세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과제와 2과제는 사실상 크게 차이점은 없으나 더마왁스와 스플트검은 1과제에서는 세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과제일 경우는 두 가지 재료를 뺀 나머지의 재료를 세팅하시면 되고요. 2과제일 경우는 스플트검과 더마왁스를 포함시켜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팅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베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베이스 제품을 제가 아크릴 정리대에다가 정리를 했는데요. 모델의 피부톤에 맞는 색으로 해서 보라색과 그린색을 구비를 했습니다. 일단 요두 가지 컬러는 꼭 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뒤에 있는 제품은 파운데이션이고요. 지금 핑크톤과 베이스는 제가 여분으로 더 준비를 해서 세팅을 했고요. 파운데이션 컬러를 리퀴드 제품으로 같이 구비를 했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것은 소독제인데요. 소독제는 스프레이 제품이나 젤로 되어 있는 제품을 다 사용이 가능하며 용기에 담겨져 있는 걸로 해서 덜어서 사용이 가능한 유일한 제품입니다. 자, 나머지 제품으로는 철제 제품으로 되어 있는 뷰러와 눈썹 가위, 핀셋과 같은 제품을 제가 정리대에다가 같이 세팅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글루인데요. 글루는 인증받은 글루로 해서 속눈썹 부착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립 제품에 지금 글로즈인데요. 글로즈도 같이 정리함에 넣어서 세팅을 했습니다. 보기 좋게, 사용하기 좋게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옆에 보시면 지금 파운데이션, 크림 파운데이션들인데요. 컬러별로 해서 담겨져 있고요. 색상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실러도 아래에 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아이라이너를 저는 아이라이너 써보니까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좀 여분으로 몇 개를 같이 좀 세팅을 했어요.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를 준비를 했고요. 컬러별로 필요한 색상의 펜슬 라이너와 펜슬을 세팅을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브러쉬인데요. 브러쉬는 브러쉬 케이스에 세팅을 하셔도 무관하고 브러쉬만 단독으로 되어 있는 정리함을 사용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이럴 때는 세팅 브러쉬 같은 경우는 전체 브러쉬 세팅 하나하나를 큰 브러쉬부터 작은 브러쉬까지 립브러쉬까지 다 세팅을 하나씩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눕혀서 꺼내기 좋도록 세팅을 했고요. 브러쉬는 세척이 되어 있는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젤 라이너를 같이 구비를 해서요. 요거는 블랙 컬러와 브라운 컬러인데 살짝 필요할 때 사용을 하기 위해 구비를 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속눈썹을 보겠습니다. 속눈썹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과제부터 2과제로 속눈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전에 시험 과제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제에 맞는 속눈썹을 하나씩 꺼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는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데 시험 때는 이 글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글씨가 가린 상태에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금 면봉과 화장솜이 있는데요. 화장솜은 뚜껑이 있는 용기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면봉도 마찬가지로 뚜껑이 있는 용기로 세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색조인데요. 색조 제품들을 보시면, 샤도우 세트,
그리고 블러셔와 쉐딩. 그리고 립 제품. 지금 립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는 립 제품을 두 개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단독으로 되어 있는 섀도우는 사용 가능하지만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제품을 구비한 후에 따로 섀도우는 필요한 것을 따로 가져가실 수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우더 보겠습니다. 자, 파우더는요, 색상별로 준비를 하면 되겠는데요. 밝은 톤부터 어두운 톤, 그리고 핑크톤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핑크톤의 파우더를 준비를 안 해서 감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배치를 해주시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품들을 다 세팅을 하고, 그리고 지금 퍼프와 라텍스 퍼프와 그리고 파우더 퍼프 같은 경우에도 여분으로 조금 더 많이 가져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면서 하나, 그 얼굴에 파우더나 이런 걸 바르면서 썼던 퍼프와 썼던 파우더 퍼프라든지 라텍스 퍼프는 꼭 티슈 위에 올려서 사용을 해야 되며, 다시 재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냥 바닥에 있거나 티슈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감점이 될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 주세요. 지금 눈썹 칼과 그리고 스파츌라를 위해 제가 올려놨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 위에 아까 아크릴 케이스 안에는 꽂아놨는데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내려놨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작 전에 이제 소독을 해야 되는 철제 제품들이기 때문에 티슈에 올려서 소독을 하거나 하나하나 따로따로 소독을 해서 여기 용기 위에 그 케이스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팔레트도 마찬가지로 소독을 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사용하기 전에 깨끗하게 소독을 한 상태에서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를 덜어서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티슈도 이제 여분으로 좀더 준비를 하셔서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라텍스 퍼프가 바닥에 떨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나중에 사용을 하면서 올려주거나 하셔야 됩니다. 자, 작업 테이블 오른쪽 아래, 오른손잡이일 경우는 오른쪽, 왼손잡이일 경우는 왼손으로 해서 동선에서 편안하게 투명 비닐 주머니를 하나를 테이블 옆에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만드셔서 이제 쓰레기 나오는 거나 잔여물 나오는 것들을 바로바로 버려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소독을 하고 남은 화장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여기다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밑에 깔려있는 지금 수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수건은 재료 세팅하기 위해서 재료가 있는 섀도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요. 나머지 부분에는 제품 아래에 수건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수건까지 준비를 하시면 1과제의 준비는 완료가 됩니다. 자, 여기서 2과제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과제는 지금 있는 이 제품에서 두 가지를 다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2과제가 시작되었을 때는 이 더마왁스와 스프리트검을 같이 세팅을 하셔서 2과제의 재료로 세팅이 완료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과제와 2과제의 제품 세팅을 알아봤는데요. 3과제와 같은 경우에는 3과제는 더마왁스와 스프리트검은 제외되는 재료이므로 3과제일 경우에는 이 재료는 빼겠습니다. 자, 3과제의 경우 레오파드와 같이 문양을 그려야 되는 재료를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쿠아 물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에 개워서 쓰는 아쿠아 물감 또는 라이닝 컬러를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제품은 사실 물이 없으면 사용을 하지 못하므로 물통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물통의 경우에는 투명 물통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물통이 너무 크지 않게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세팅 자리로 좀 작은 물통을 하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지만 라이너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히 물통을 준비는 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자, 3가지였습니다.